서연아, 네. 어떤 게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? 아, 제가 이런 걸잘 몰라서. 몰라봐.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거야. 이거. 서연, 너는 참 특이하다. 응? 여자애가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. 치마 같은 것도 좀 입고 다니고 그래. 들어갈 때가 다 돼서도. 이제 어른이잖아, 어른. 응? 너 이런 거잘 몰라서 어떡해? 넥타이 몇 줄 알아? 왜 이렇게 느려? 어? 네. 빨리 치우고 회식 자리 가서 세팅해놔야 될거 아니야. 아. 아? 아? 죄송합니다. 요새 신입생들도 안 그래. 응? 아이고, 졸업할 때가 다 돼서도 그냥. 에이. 무슨 소린지 알아? 유기체 같다는 거지. 생각들 잘해. 짧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. 딱 긴 거야. 딱 이어져 있어. 아유, 그럼요, 교수님.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. 아닙니다.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. 얘들은 나를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, 이 자식아. 이걸 왜 앞에서 가지고. 너 잘한 게 뭐야? 죄송합니다. 제가 세탁을. 하여간에 진짜. 교수님 괜찮으세요? 아이, 교수님. 집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서연아, 네가 골라준 건데 이 자식 그냥 버버렸어. 아니, 그게 무슨. 아이, 우리 교수님 너무 많이 드셨다 오늘. 아이, 사모님 걱정하시겠습니다. 야, 서연아, 너 막 저를 만나봤지? 야, 네가 필수인 좀 모셔다 주고 집에 가. 아니, 택시까지 모셔다 드려. 그 정도 할 수 있잖아. 가자. 교수님. 가세요. 네, 교수님. 서연이가 모시겠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서연이가 모신답니다. 노래방 가자. 아이, 잘 보면서 노래방. 다음에 제가 쓰겠습니다. 어떻게 해요, 교수님? 교수님, 제 말 안 들리세요? 야, 안성규. 미쳤어? 성규야, 너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?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다니려고 그래? 응? 내 얼굴에 목 칠하면서 다닐 거야? 응? 죄송합니다.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? 응? 나가. 저, 그럼 이거 어떻게 해? 네가 어떻게든 해봐야지. 네가 버린 일이잖아. 아니면 회사 얘기를 다시 하게 되든가. 30m 앞 좌회전하시면. 김정규 2학년이니까 대학원 생활도 얼마 안 남았네. 이러면 대답할 수 있지? 네. 조교 생활 쉽지 않지? 그래도 뭐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괜찮습니다. 목이현이가 더 잘해. 응? 우리 지원이랑도 오래 봐서 더 친할 거고. 편하게 앉아. 힘들었을 텐데. 교수님. 편하게 앉으라고. 아, 네. 눈 좀 감고 쉬어도 돼, 응? 밤낮 없이 일하는 거 나도 다 알아요. 김주경, 눈 좀 붙여, 얼른. 교수님. 김종인은 취업할 생각이 없나 봐. 요즘 대학원도 성적이 좋아야 취업도 잘 되지. 중간에 그만둔 경우에는 경력으로도 안 쳐줄 거고. 취업해야지, 김종인. 그래, 학자금 대출도 있던데. 300m 앞에 도착지가 있습니다.
연구실로 올까? 지금 바로 와. 연락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서요. 혹시 나중에 찾아뵈면. 아, 상상전자? 기다릴 거 없어. 네?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네가 지금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. 그게 무슨... 소연아. 사랑해. 죄송합니다. 서연아, 네가 이 길로 들어온 이상 나를 안 만날 수가 없어요. 너 돈도 갚아야 하잖아. 네. 어? 다시 말할 거야? 네. 그렇게 삶을 이어간다. 우리 때는 뭐하니?